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야? 오늘은 내가 얼마 전에 고현정 언니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미팅하면서 어떤 고깃집에서 먹는 모습을 보고 막 찾아봤어. 이 집이 남영동이야, 여기도. 아, 지난번에 갔다 왔던 데랑 그 멀지 않은 곳이네. 여기는 일단은 우설이 되게 맛있대. 우설이? 자기 우설 못 먹지 않아? 아니, 안 먹어봤어, 우설은. 그래서 이 집이 좀 비싸. 아. 이 집이 다 좋은데 되게 맛있는데 좀 비싸가지고 나 여기 가려고 일주일 동안 돈 주고 싶어 왔잖아. 자, 거의 다 왔는데 여기가 또 주차장이 여기 단점이 주차를 알아서 공용 주차장에다가 대야 되는데 주차비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 또 여기에다가 대놨네. 아, 또 왔네. 또 왔어. 아, 요새 용산에 자주 오네. 골목으로 쭉 가면은 또 좌회전하면은 남영동? 남영동. 남영동 너무 괜찮았어. 와, 여기는 뭐야? 남영닭이래, 여기는. 남영닭 이거 인테리어 보니까 왠지 남영동하고 같은 그런 가게 같은데? 그치? 같은 사장님이 몰라. 하는 거 아닐까? 여기 초원, 여기는. 등심 주물럭이랑 우설 이렇게 일단 한번 일단은 시켜봅시다. 주문할게요. 하나하나 되어 일단? 아, 예,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양무침하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양무침이랑 양념게장은 처음에 소스가 하나 나오죠. 아, 먹어보고 싶을까요? 예, 그러신 게 더 맛있어요. 그럼 주시고. 주물럭 하나, 그리고 우설 하나요? 네. 맨 처음에 양무침이 서비스로 좀 나오는데 아, 그거 먹어보고 다시 드는 게 아, 이렇게 갓김치 여기 분위기가 좋다. 술 마실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 약간 이게 좀 크다. 여기는 좀 크네. 이거 마셔봐야지. 일단 이까지. 맛있다. 시원하네. 짜잔. 감사합니다. 근데 땡은 아니네, 고기가. 아니, 냉동이네. 망이 되게 특이하다. 되게 두껍다. 그러니까. 양무침. 나도 먹어봐야지. 술 한잔 하는데 에스파이저로 술 먹을 때 딱 좋은 거. 맛있다. 자기는 우설 진짜 처음 아니야? 우설은 처음이야. 나는 옛날에 일본에서 먹어봐가지고 맛있었어? 먹을만해. 근데 이렇게 두껍게는 안 먹어봤지. 네. 네네. 네. 뭐 한번 먹어봐요. 등심. 고소해. 먹는데? 맛있다. 소금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다. 그냥 역시 소고기 아니야? 역시 소고기. 진짜 맛있다라고 딱 느끼는 그 소고기에 많이 먹어. 배 터질 때까지 먹어. 어때요? 대체로 그냥 다 맛있네. 그러니까 손맛이 진짜 다 맛있네. 김치도 그렇고 게장도 그렇고 다 자극적이게 안 한다. 심심하게 하지. 나 드디어 우설 첫입 한번 먹어봐. 떨려. 잡혀봐요. 두근두근. 어때?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고소하고 약간 기름지고 소고기 먹는 것 같지가 않아. 항정살? 비슷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거는
소금에다가 찍어서 이 세상의 쫄깃함을 다 가지고 있는 맛이야. 고기의 감칠맛도 잘 가지고 있고 양하고 함정살하고 합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소를 먹는 느낌은 아니다. 맞아. 살치? 응. 자기 살치 필요하잖아. 한번 다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 시켰어. 이거 내가 구울게. 아니야. 고소 맛있다. 나 고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자기 스타일은 아니야?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 일단은 여기 소스도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달달한 소스네요. 궁합풍의 그런 향신료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나는 원래 살치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근데 여기서 한번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또 먹어보고 알아야 추천을 또 구독자들한테 맞아요. 해줄 수 있으니까. 살치 먹어봐. 짠. 어때요? 너무 부드럽고 좀 더 기름지다. 아, 그래? 입에서 녹는다. 여기에서 술 한잔 하면서 한두 조각씩 부어가지고 술과 먹어야 돼. 술을 부르는 곳이. 우리는 술 안 먹잖아. 여기 한잔 먹던지. 얼굴 빨개지고 별로 안 먹어. 요번에 등심. 근데 똑같이 썰어놔가지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냐. 근데 맛 비교 될걸? 살치가 더 맛있지. 살치가 조금 더 부드럽고. 자기는 어떤 게 제일 나? 다 맛있어. 왜냐면 뭐가 제일 낫다기에는 다 부위별로 맛이 식감이 다르거든요. 맞아 맞아. 난 다 좋은데? 세 가지 다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좀 냉동이 나와가지고 근데 맛있지? 근데 맛있지. 먼저 빨리 여보. 그러니까 되게 맛있다. 얘를 얹고 소금을 살짝. 그렇지. 이게 레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큼한 것 같아. 우설과 친해지길 바래. 그냥 밥을 먹고 싶은 거야 이게? 그냥 나 느끼해 나는. 마늘국수가 맛있다고 그랬지. 아니 두 개가 있는데 열무국수는 어디에 가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고영정 언니가 여기 딱 오자마자 그 유튜브 한번 봐봐. 나 안 봤어. 나는 여기서 마늘국수 먼저 뭐 하나 때리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여기 마늘국수 되게 맛있는 거 같더라고. 근데 여기는 좀 장르가 달라서 그런데 괜찮지 않아?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되게 매력있지 않아 여기? 매력있지. 자기는 여기서 우설, 나는 등심. 우설은 꼭 여기에서 한번 드셔보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우설 괜찮다. 내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어떤 걸 상상했는데? 물컹 할 줄 알았어. 그냥 물컹. 물컹. 네, 혓바닥처럼. 근데 단단해. 그래서 내가 돼. 양 같아 했잖아. 근데 어쩌면은 이게 또 슬라이스 버전이 있잖아 우설이. 슬라이스 버전은 별로 못 느낄 것 같아. 조금 더 두꺼워야지 이게 식감이 확 오지. 나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가 더 나을 것 같아. 슬라이스를 시켜볼 거래. 국수 부위 중에 그것도 되게 맛있다고 그랬어. 소알. 뭐야? 많이 먹어. 아니야 나. 많이 안 먹어. 그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조금 약간 달긴 한데 호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당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달게 느껴져요. 이게 단 게 내가 단 거를 안 좋아하잖아. 너무 달다 하는 그 정도 단 건 아니야. 기분 좋게 단 정도? 맞아요. 맛있네요. 여기는 쌈이 없다? 지구축당 가면은 거의 다 싸먹잖아. 나 근데 있잖아, 냉삼집은 상추에 싸먹는 게 맞는데 그 이외에 숯에다 구워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는 나 상추에 싸먹는 거 다 이해를 못해. 그리고 특히 소고기는 상추에 싸먹는다는 거는 말도 안 돼. 그렇지. 아니 왜 싸먹어? 쌈맛밖에 안 나지 않아? 그렇지. 아니 그런데 쌈을 주는 데도 있어. 그 비싼 고기 먹으면서 풀떼기가 다 덮어버리잖아. 맞아. 한번 먹어봐요. 국물부터. 어때? 뭐야? 그냥 이거 섞기 전에 그냥 한번 먹어봐. 맛있지? 어우 이거 뭐 무슨 배추국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되게 느낌. 특이하다. 배추. 잡다야. 이거는 너무 맛있어. 육수가 너무 맛있어. 맛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깊은 맛이다, 이거. 이거 그거랑 비슷해. 여기 고기 고명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명동 고작할수 있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거보다 깔끔하고 아무튼 너무 맛있어. 멸치하고 배추하고 퍼퍼런다.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먹어보니까. 특이하고 맛있다. 나는 만약에 다음에 또 오면은 식사 메뉴를 마늘국수랑 연유국수 이렇게 시킬 것 같아. 왜냐면은 고기 먹고 밥 먹으려니까 안 들어가. 아, 그렇네. 되게 달달해, 이건. 가격이 먹다 보니까 엄청 비싸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왜냐면은 여기서 많이 먹을래야 많이 먹을 수가 없겠다. 그렇지. 한계치가 있어. 있어, 있어. 너무 느끼해. 안녕하세요. 네. 등심 하나, 우설 두 개, 살치 하나 맞아요? 결제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내 예산이 돈 모았다 그랬잖아, 여기 오려고. 나 최대 25만 원까지 잡았거든. 근데 내가 집에서 다 이걸 찾아보고 이 정도 시켜서 먹어야 되겠다고 한 게 최소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는 나올 줄 알았거든. 이게 둘이서 배 터지게 먹은 게 이 정도니까 양 작으면 한 12만 원? 자, 어떠셨어요? 여기? 맛있어. 맛있는데 만약에 또 오면은 나는 그냥 무조건 등심 주물러. 그냥 마늘국수. 그리고 양무침은 주물러하고? 느끼하더라. 양무침은 모르겠어. 굳이 딱 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어. 서비스로 주니까. 그냥 맛만 보고서. 소주 마실 분들은 뭐 어차피 서비스니까 굳이 맞아요. 추가로 뭐 9,000원 내고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소고기의 질은 굉장히 좋은 건가요? 아니, 올렸잖아. 근데 괜찮았어. 그런 거지. 소고기 좀 좋은 데 가서 먹으면 비싸잖아. 생고기는. 근데 그거를 약간 가격을 떨어뜨리고 접근하기 좋게끔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사이드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응, 사이드도 다 남영돈은 또 옆에 있어요, 이렇게. 남영돈도 너무 좋아. 이쪽 골목이 되게 핫해질 것 같아. 여기 이미 핫해.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요즘 너무 더워요.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